바벨탈. 안녕하세요. 세계 기네스 홀더 바벨라 도로리세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함께 따라할 수 있는 6가지 복근 앤 코어 홈 트레이닝을 준비했습니다. 왕초보분들은 의식쌤을 따라하시고 초중급자분들은 리쌤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하고 6가지 동작을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려서 설명해드리고 같이 쭉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입니다. 복직근 스트레칭인데요. 명치하고 이 생식기 있는 쪽, 요 부분을 멀리 해주면 됩니다. 따라만 해보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을 아래쪽에 두고 상체를 쭉 들어주십니다.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배가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시죠? 스트레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하시고, 자, 다음 외복사근, 내복사근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어깨 더 위로 벌려주시고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쭉 스트레칭. 자, 손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옆구리를 늘려주는 느낌 나죠? 다시 반대쪽 쭉 스트레칭. 리쌤 느낌 나요? 느낌 너무 잘 나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근 운동 동작입니다. 톱터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근 운동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발 이렇게 뻗어주세요. 발가락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와 주시고 손으로 그대로 상체를 눕혀서 터치 하시면 되는데, 힘드신 분들은 발목 쪽을 터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의식쌤처럼 정강이 쪽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입니다. 전신 크런치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리쌤처럼 만세해 주세요. 다리 쭉 뻗어 주시고, 자, 손과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는 접으면서 교차해서 크런치. 다시 뻗어주고 크런치. 쉽죠? 자, 그런데 포인트가 뻗었을 때 뒤꿈치하고 손이 바닥을 닿으면 안 됩니다. 쭉. 다시 쭉. 쭉. 미안해요. 자, 초보자분들은 의식센처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상지만 움직이셔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레그레이즈. 이 동작은 실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서 여기 허리 뒤에 공간이 없게끔 밀착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초중급자분들도 힘들면 엉덩이 쪽에 손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쭉 올려주시고 내려오고, 다시 한번 쭉 올려주시고 내려오고. 잘하시는 분들은 손을 떼고 올려주시고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옆에 의식쌤처럼 무릎을 접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하중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입니다. 로테이션 사이드 플랭크. 초보자분들은 의식쌤 따라 하시면 되고, 우리 초중급자분들은 리쌤을 따라 해주세요.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일단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사이드 플랭크는 손목을 잡아주죠. 근데 손을 떼시고 옆구리 안쪽으로 주먹을 찔러넣고 뻗어줍니다. 하나, 회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같이 투게더 작용을 하면서 조화로운 복근을 만들어줍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리쌤처럼 다리를 다 뻗지 마시고 무릎을 붙여서 하중을 줄인 상태로 의식쌤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자, 마운틴 클라이머 엎드려주세요. 네, 발끝에도 힘을 주시고 엉덩이 조여가지고 우리 척추 중립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체간, 몸통과 가까이 하시면서 실시하시면 되겠는데요. 초중급자분들은 최대한 가깝게 무릎을 쳐주시고, 초보자분들은 의식센처럼 가동 범위를 얕게 하셔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할로우라는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자, 누운 상태에서 우리 초중급자분들은 포인 발끝을 이렇게 뻗어주시고, 엉덩이 쪼아주시고, 배 힘 주시고, 만세 실시해 주시고요. 자, 초보자분들은 의식쌤 지금 하고 있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상체만 들고, 자, 의식쌤은 X. 그렇죠. 이렇게 X자로 딱 가깝게 해서 상지만 구부린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 배워보셨으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동작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손터치 동작 20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잘했어요. 자, 쉬는 시간 20초 갖겠습니다. 자, 다 쉬었나요? 두 번째 동작, 전신 크런치 15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완료! 잘하셨어요. 자, 쉬는 시간 20초 갖겠습니다. 자, 다 쉬었나요?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 15회 되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우신 분들은 엉덩이 손 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자,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20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로테이션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좌우 각 10회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잡고, 하나, 둘, 잡고, 셋, 잡고, 넷. 네, 좋아요. 다섯, 잡고, 여섯, 잡고, 일곱, 넣고, 여덟, 넣고, 아홉, 마지막.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의식쌤처럼 자세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시 찔러 넣고, 하나, 넣고, 둘, 좋아요. 넣고, 셋, 넣고, 넷, 넣고, 다섯, 넣고, 여섯, 다시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굿. 쉬는 시간 20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마운틴 클라이머 끝난 다음에 바로 할로우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마운틴 클라이머 20회 실시하겠습니다. 준비, 엉덩이 힘 쪼아주고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할로우. 자, 초보자분들은 의식쌤처럼 무릎을 굽히고 X 할로우로 하시면 되겠고, 초중급자분들은 미쌤처럼 포인 만들어서 상체 힘주고 들어올린 다음에 흉곽이 더 틀릴 수 있도록 만세까지 오리지널한 할로우를 실시해 주세요. 오늘 좀 힘든데요? 자, 할 수 있을 만큼 실시해 줍니다. 자, 허리 밑에 공간이 자꾸 생기려고 하면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동작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라고 칭합니다. 윗쌤은 보통 4사이클이나 5사이클 평소에 연습을 하고요. 한 사이클 해서 의식쌤처럼 지금 힘이 남으신 분들은 2사이클, 3사이클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 사이 휴식 시간은 1분 이내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고, 운동은 몇 주 정도 하셔야 되죠? 4주! 맞습니다! 운동은 4주 이상 꾸준히 하시면 차츰차츰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화이팅!